이거 녹화 기능. 자, do you have a role model? 그지? 아나운서가 하는 말이다. 그지? Good evening, everyone. 이번 주에 뭐라고 새로운 학기가 시작됐다는 거다. 이런 식이지, 그지? 대부분의 학교에서. 자, most는 뒤에 명사가 오면 대부분이지, 그지? 형사가 나오면 가장 무모한 그런 말이다. 많은 학생들은 아마도 뭔데, 목표를, 이 지금 현재 완료인데, 이 동사의 목적어, 삼행시 동사의 목적어가 end 사이에 목적어 두 개가 있다, 그지? 목표와 계획을 세웠다는 거지. 뭐를 위한? 새 학기를 위한. 그것도 벌써 세웠다는 거다, 그지? 자, 연구에 따르면, it may be easier, it for two. 가주어, 임의상의 주어, 진주어. 그지? 더 쉬울지도 몰라. 여러분이 그 목표와 계획을 고수하는 게. 만약에 여러분이 조건 무사절, 롤 모델을 가지고 있다면, our reporter went to the high school. 우리 리포터가 고등학교로 가서, and 병렬은 went 하나하고, asked 하나가 병렬이지. 학생들한테 물었다는 거야. 어디에 관해서 그들의 롤 모델에 관해서. Let's 동사 원형 뭐뭐 합시다. Let's listen to 들어봅시다.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절이 왔네요. 주어 목적어 보호자리 절이 올때 제일 중요한 건 뭔데? 절을 묶어주는 접속사. 얘가 삼행시 동사거든. 주어 동사 다 있으니까 묶어야지. 그럼 얘는 일종의 컨정션이란 말이야. 접속사라고. 접속사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니야. 여기서는 뭐뭐하는 것이라는 말이 필요했으니까 was 썼다고요. 맞아요? 뒷문장에 목적어 없으니까 목적격 관계동사. 두 번째 기준은 선행사 없으니까 뭐라고요? was인 겁니다. 의문사 was이랑 다르니까 구분하시고. 자, 그 다음에, 자, 지수, 지훈가. Do I have a role model? 내가 롤 모델이 있나? Yes, I do. 있다라는 거지. 뭐라고? 대동사다, 그지? 자, I think role model influence our lives in positive way. 내 생각에 여기도 대 빠져 있어. 주어 목적어 보호자리에 절이 들어갈 때는 접속사가 중요하다고 했지. 근데 목적어 자리 안에서 딱히 어떤 의미가 필요 없을 때 대수로 묶어준다. 이거 꽤 중요하다. 읽을 때 제대로 읽어야지 쓸 수도 있고 말을 할 수도 있다, 그지? 따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자, 나는 데이디라고 생각해. 롤 모델이 우리 인생에 영향을 미친다고. 긍정적 방식으로. 전치사구는 부사로 해석하는 게 좋아요. 자, by ing 뭐함으로써? 우리에게 꿈을 줌으로써, 희망을 줌으로써, 그리고 교훈을 줌으로써. 이거 수요동사지. 에게 을률입니다. 그지? 자, my role model. 그리고 수요동사는 삼행시로 바꿨을 수도 있지, 그지? 그러면 giving dreams, hopes, and lesson to us라고 써도 무방합니다. my role model. 내롤 모델은 뭔데? Ronald Dahl이라는 사람이야. 그는 help 오준사역입니다. 오준사역. 목적어 나를 도와서 뭔데? 꿈을 꾸게 한 거지. 어떤 꿈을 꾸게 한 건데? 아이들의 뭔데? book author, 책 저자가 되는 것에 대한 꿈을 꾸게 한 거다. 문장 구조 알겠지? help 목적어, 목적어 보호자리에 dream 써도 되고 to dream 써도 관계없습니다. 부정사는. dream은 또 뭔데? dream은 동사잖아. dream 어떻게 쓰이는데? 두 가지로 쓰이지. dream은 대절 쓰일 수도 있고 지금처럼 구가 올 때는 dream of 써요. I dream you라는 말을 안 쓰거든. I'm dreaming of you라고 쓰지, 그지? 난 너를 꿈꿔 할 때, I'm dreaming of you 쓰지, 그지? of 전사의 목적어 자리에 동사가 쓰니까 동명사 쓴 거지. 아이들의, 이게 이형식 동사란 말이야. 그러니까 보호가 와야지, 보호잖아. 당연히 명사 보호다. 아이들의 책 저자가 되는 것에 대한 꿈을 꾸게 도왔다라는 거지. I have read a lot of his books and loved all of them. 현재 완료다. 그럼 end 병렬은 뭔데, 지금? PP. read하고 loved가 병렬이지, 그지? 그냥 많은 그의 책을 좋아해 왔고, 두 번째는 모든 그 책들을, 뭔데, 너무, 아, 모든, 많은 그의 책을 읽어 왔고, 그래서 모든 그의 책을 다 좋아해 왔다라는 거다. Reading his books such as Charlie's and Chocolate Factory and, 그지, Matilda. 이거 알겠지, 그지? 찰리와 초콜릿 공장인가 뭔가. 자, 이거 뭔데? 없어도 돼, 이만큼. 없어도 된다고. 없어도 되는 게 ing나 PP 표시하면 뭔데? PP 표시하면 100% 분사구문이지. 그지? 그의 책, 이를테면 뭔데? 이런 책을 읽으면서 동시동작이겠네요. 주어가 I잖아. 태는 내가 있는 것 능동이지. 그래서 reading 썼다. PP 쓰면 안 되지. 주어, 태, 시제. 시제 뭔데? 과거잖아. 그럼 생략된 접수어는 뭔데? 동시동작이겠네. 나는 지금 봐서 대충 감이 오는데 뒤에 주절까지 읽어보고 생략된 접수어를 찾아야 되겠지. 그지? 분사구문에서 관건은 뭐라고요? 생략된 접수어를 찾는 겁니다. 그의 책,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I found myself fascinated. 5형식입니다. 목적어가 목적어 뭐라고 생각하다 여기다 발견하단 말이지. 늘 그렇듯이 목적어 보호자리에 동사 보호 들어갈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Fascinate 여기까지가 동사거든요. 관계 봐야지. 내가 매료시키는 거야? 매료된 거야? 매료된 거니까 Fascinated 쓰는 거지. 항상 동사 보호 들어갈 때는 목적어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수동이었으니까 Fascinated 쓴 거지. 뭐 위에서? 그의 뭐라고? Interesting story. 흥미로운 이야기. 이것도 Interest란 동사가 뒤에 있는 명사 설명 못하거든. 그래서 분사로 바뀐 겁니다. 흥미로움을 주는 이야기니까 interesting 썼지. 그리고 창의적인 캐릭터, 그두 가지에 의해서 영감을
그지? 나는 내 스스로와 영감, 뭔데, 매료당한 걸 알게 됐다는 거지. 요런 것들에 의해서. 이리지, 그지? I especially like the message and lesson in his book. 난 특히 메시지와 교훈이 좋아. 그의 책에 있는. Many of his characters are in 뭐라고? Unfortunate situation. 많은 그의 캐릭터는 불행한 상황에 있다는 거지. 이게 이형식 동사거든, 상태 동사. 그럼 보호가 와야 되는데, 이 보호는 뭐라고요? 필수 장소 부사입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부사지, 그지? 이래지. 필수 장소 부사는 주어의 위치잖아. 많은 그의 캐릭터는 항상 뭔데, 불행한 상황에 있다는 거지. 하지만, they do their best.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부정사 부사선포 결과, break free from their bad situation. 나쁜 상황으로부터 break free. 풀려난다는 거지. And, 그리고 his dream. Their dreams finally come true. 그들의 꿈은 결국 come true. 이형식 동사인데, 수거지, 이루어진다라는 거지. I learned that. 난 데이디아를 알았다는 거지. learn하고 see는 보다 배우다가 아니고 절이 오면은 알단 말입니다. 데이디아를 알았다는 거지. We should always believe in our ability and dream. 우리가 항상 뭐 해야 된다고요? Believe in 빠지면 안 됩니다. 어떤 존재의 가치를 믿다 할때 believe만 쓰면 안 되고 believe in을 쓰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과 그지 꿈을 믿어야 된다 라는 거 알았다는 거지. As a result, 결과로 I became more confident and hopeful. and 병렬은 뭐라고? 이형식 동사니까 보어 두 개가 병렬이지. 보어 형사 두 개가 병렬입니다. 나는 뭐 하게 됐는데? 더 자신감을 가지게 됐고 또 뭔데? hopeful. 희망차게 됐다는 거지. 어디에 관해서? 내 미래에 대해서. 진짜 중요한 거지. Like Ronald Dahl처럼 I wanna be a writer. 나는 작가가 되고 싶어. want는 부정사 오는 거 알고 있지, 그지? 어떤 작가인데 who can have a positive influence on readers too. have influence on은 어디 어디 영향을 미친단 말이잖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작가가 되고 싶다는 거지. 독자들한테. 또한. 또한 할때 긍정에서 to 써도 되고 as well 써도 됩니다. 부정에서는 뭐 쓴다고요? either 쓴다고 했지. neither 아닙니다. neither는 neither 동사 좋아할 때 도치할 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누군데? 뭐라고 읽어야 되는데 이거? 헤일이야? 하이리야? 해리야? My role model. 내롤 모델은 김만덕이라고. 오씨, 구수하네. 자, female merchant. 누구라고? 여성, 여자야. 김만덕이. 야, 그래. 여성 상인이야. 뭐 동안에? 조선시대 동안에. 뭐뭐 동안할 때 during도 있었고, for도 있었고, while도 있었어요. 기억나지? 셋다 다르다. while은 뒤에 절이 와야 되고, during하고 for는 전산이가 구가 와야 되는데, during은 뒤에 기간 명사가 오고 지금처럼 조선왕조 during, for는 뭐라고요? 숫자 명사가 옵니다. 그 이유 어떤 이유인데 그녀가 나의 롤 모델인 이유는 여기 뭐가 봐도 완전한 문장이잖아. 그러면 얘가 이거 설명하는 거 맞거든 지금. 그럼 관계수절인데 why가 빠져있지 완전하니까. 첫 번째 뒷문장이 완성되고 소괄원이 완전하잖아. she is 줄인 거야. 그러니까 why가 빠져있어. 그 이유인데 어떤 이유냐면 왜 why 써도 돼. 근데 선행사가 이유고 뒤에 또 why 나오면 겹치잖아. 그래서 둘중 하나만 써도 되거든. 그녀가 내롤 모델인 이유는 It's not because she earned a lot of money. 뭐 때문이 아니라고. 그녀가 많은 돈을 벌어서 그런 게 아니야. money 셀수 없다. a lot of 써야 되지. lots of 써야 되지. plenty of 써야 된다. 바보같이 셀수 없는 명사에 many 쓰면 안 되니까. 헷갈리면 many much로 구분하지 말고 a lot of나 lots of나 plenty of로 쓰는 게 좋아요. I wanna follow her challenging spirit and sharing mine. 나는 뭘 따르고 싶다는 건데? 이게 지금 병렬이잖아. 이게 동사다, 올해. 상황식 동사. 이게 목적어 1번, 1번 목적어. 이게 뭐라고? and 다음에 2번 목적어. 맞지, 그제? 첫 번째, 그녀의 도전적 정신을 따르고 싶고, 두 번째는 공유하는 마인드를 따르고 싶다는 거지. During her era. 또 during 썼다, 그제? 기가 명사지. 그녀의 시대. 즉, 뭔데? 조선시대 동안에는 there were many restrictions. 많은 제약이 있었다는 거야. on. 어디 어디에 대한 제약. on 쓴다. 여성의 활동에 대한 많은 제약이 있었지. In addition. 추가적인 정보다. 그녀는 뭔데? 부모들을 잃었다는 거야. Early in life, 그지? 어린 시절에. However, 하지만 지금 뭐 얘기하는 건데? In addition 왜 썼는데? 여자가 여자로서 살수 있었던 뭐 최악의 조건이잖아 지금, 그지? In addition 위에 밑에 다 똑같은 거다, 그지? 그러니까 글 읽을 때 그런 거 보라는 겁니다. 번역만 하지 말고. 자, 하지만 이제부터 뭔데? 거기 굴복했단 말이 안 나오겠지. 그걸 딛고 뭘 했다는 말이 나오겠지. 상상하고 읽으라니까. She overcame 나오잖아. All of her difficulty. 모든 어려움을 다 극복했다는 거야. Overcame comes 써도 되고 뭐 써도 된다고? Get over 써도 관계없지, 그지? and 병렬은 뭔데? 주어 하나에 동사 두 개입니다. 1번 동사고 2번 동사고. 그리고 이게 3형식 동사네요. 이것도 3형식 동사. 이것도 3형식 동사. 자,
그녀의 자신의 뭔데 그 운명을 만들었다는 거야. As a merchant, 상인으로서. All by herself, 순전히 자기 힘으로. 진짜 멋지지 않냐? 근데 항상 얘기하잖아. 자기 운명은 자기가 개척하는 거야. 자, 진짜 롤모델 될 만하잖아. That's not all. 거기서 끝난 게 아니야. 지금까지만 해도 엄청난데 또 나오잖아, 뭔가가. 이런 것도 일종의 인디케이터라고. 그럼 나또 찾아야지. 도대체 뭐가 더 있는지. After making a large fortune, 큰 돈을 벌고 난 후에, 그런 말이지. After는 전차로 쓰였으니까 동명사 쓴 거다. 지금처럼 접속사로 쓰이는 경우도 있고 전차로 쓰이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은 당연히 전차겠지. 자, 큰 돈을 벌고 난 후에 she willingly donate. 아, 여기까지. 뭐 얘기한 건데? 아까 두 가지 교훈 얘기. 첫 번째 교훈 뭐라고 했어요? 첫 번째 교훈요. 도전적 정신. 두 번째 뭔데? sharing mind라고 했잖아. 그럼 여기까지는 뭐예요? 여기까지는 뭐라고요? 그래, 첫 번째 여행 거잖아. 그지? challenging spirit 말하는 거잖아. 이제 뒤에는 뭐 나온다고 이제? sharing mind 나오겠지. 봐봐. 그렇게 읽으시라는 거야. 모든 글을 읽을 때. 지금은 너무너무너무너무 쉬운 글이지만, 어려운 글 읽을 때도 그렇게 읽어야지 어려운 글이 보이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거 백날 첫날 들여다봐도 수능하고 관련이 1도 없어요. 이렇게 안 나오는 거 알지? 내신이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난 수업할 때 이렇게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이거 하려니까 좀 그러네. 기꺼이, willingly. 기꺼이 뭐 했다고요? 거의 모든 그녀의 부를 기부했다는 거야. Donate A to B잖아. A를 B에 기부했다는 거지. 어디에다가? 그녀의 starving neighborhood. 굶고 있는 아이들한테. Starve란 동사는 명사를 설명 못하니까 분사로 바뀐 겁니다. 능동 진행 의미가 있으니까 현재 분사 썼지. I think that. 때 빠져 있어요. 난 데이디라고 생각하지. She was a true example. 진정한 예라는 거야. 어디에 대한? Noblesse oblige에 대한. Noblesse oblige가 뭔지 알지? 이게 뭔데? 가진 사람,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 가져야 되는 의무, 책무 같은 거 말하잖아, 그지? 야, 멋지지. 돈 많이 벌었다고 자기만 배불리는 게 아니고 공유했다는 거지. I really respect her way of life. 나는 그녀의 삶의 방식이다. Way of life 의미 덩어리지. 삶의 방식을 존중한다는 거야. Whatever job I have in the future. 무슨 직업을? 여기 보세요. I 주어지. Have 동사지. 이건 전사구니까 필요 없잖아. 그럼 얘가 목적어입니다. 목적어. 근데 목적어 왜 앞으로 왔을까요? 의문사 덩어리니까 앞으로 왔지. 그럼 얘를 의문사처럼 읽으라고. 무슨 직업을 내가 미래에 가지든지 간에 I'll try to overcome the obstacle. 나는 장애를 극복하려고 노력할 거라는 거야. Try to 썼지. Try 동명사는 시범사무마다 말하니까 의미가 다르다. 내 주위에 있는 장애물을 극복하려고 노력할 거라는 거지. Rather than 뭐라기보다 그것들에 관해서 불평하기보다는. 와, 정말 멋있는 말이지. 그지? 불평해서 나아지는 게 아무것도 없다. Above all, 무엇보다도 I wanna be a person. 나는 사람이 되고 싶어. 김만덕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거지. 전치사다. 좋아한다는 동사 아니지. 어떤 사람인데, 이 사람은? Who share what she had with others. 자, 그녀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거 3형식 동사 목적 없으니까 이거 목적격 관계동사입니다. 맞지? 선에서 없으니까 왔었지, 그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김만덕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거지. 또 있어. 자, 민준. I have a role model too. 나 또한, 아까 얘기했지. 긍정이니까 as well 써도 관계없습니다. 나 또한 롤모델을 가지고 있어. They are the main character. 그 롤모델은 주인공이라는 거야. 영화의 주인공. 어떤 영화인데? Cool Running 이란 영화의 주인공이야. The movie is about Jamaican. Jamaican 이거 뭔데? Bobsledders. 그지? Bobsleigh 선수에 관한 거라는 거네. 근데 이 Bobsleigh 선수는 뭐라고? Hope to win Olympic medal. 올림픽 메달을 따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인가 봐. Hope도 부정사 오는 거 알고 있지? However, 하지만 자메이카는 is an island country. 섬 나라라는 거야. 근데 그곳에서는 뭔데? It never snow. 눈이 결코 오지 않는다. 이런 식 동사지. 뒤에 완전하니까 관계 부사 썼습니다. 근데 지금 오는 것처럼 추상적, 물리적인 장소를 나타낼 때만 where를 쓰는 건 결코 아닙니다. 레벨이 올라가면 추상적인 장소를 나타낼 때도 where를 참 많이 쓰거든. 거기다 인지도 필요하지. They were laughed at. 자, laugh at이 비웃다라는 동사거든. 수거입니다. 수거가 있는 문장을 수동태로 만들 때는 수거가 달아나가거나 다른 수거로 바뀌면 안 된다. 그지? 저번에 어떤 분 이런 말 하던데. 전치사한테 뒤에 또 바이소 돼요? 이게 하나의 덩어리입니다. laugh at이. 그런 거 신경 쓰면 안 됩니다. 그들은 비웃음을 샀다라는 거지. 다른 사람에 의해서. 하지만, that didn't stop them from trying. stop 목적어 from ing입니다. 목적어 from ing 못하게 막다. stop 말고, prevent도 있고, deter도 있고, prohibit도 있고, discourage 이런 것도 있지. 전부 다 목적어가 from ing 못하게 막단 말이지. 하지만 그것이 대신 한 문장이야. 다른 사람들이 비웃었던 거. 그게 그들이 시도하는 걸 막지는 못했다는 거야.
Every scene, 모든 장면이다. Where they practiced riding their bobsled. 이만큼. 그지? 어떤 장소인데? 관계 부사도 뒤에 완전하니까. 그들이 practice는 동명사하는 거 알고 있지, 그지? 그들의 bobsled를 타는 걸 연습했던 모든 장소는 every, each, all, 너라들은 단수입니다. s 붙으면 안 돼요. 동사도 단수지, 그래서 was면 안 돼요. 그 장소는 모두 뭔데? 정말로 funny, 재미있었고 또 감동을 줬다는 거지. 자, 이거 이형식 동사니까 보호 와야 되는데 보호 자리에 둘 다 형용사 보호가 왔어요. touching, 감동적인 알고 있지. moving이라고 써도 무방합니다. That may be because, 그건 아마도 뭐 때문이냐면 their situation seemed very similar to mine. 그들의 상황이, 이것도 이형식 동사잖아. 매우 유사했단 말이야. 나하고. 형용사 보호지. 그지? 나의 상황과 매우 유사한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 Actually, 사실은 I'm in a cross-country ski athlete. 아, 그러네. Cross-country ski 선수라는 거지. Sometimes I feel frustrated. 이 감각동사거든. 그러면 보호와야 되는데, 보호자리에 뭐가 왔다고? 나는 실망감을 느끼는 거니까 상태잖아. 근데 frustrated까지. 그지? 이까지가 동사거든요. 동사는 상태를 나타내지 못한다. 그래서 동사를 상태를 나타내는 형사로 바꾼 게 분사잖아요. 그럼 frustrating 안 쓰고 frustrated 쓰는 이유는 뭐라고? 내가 좌절감을 느끼는 거지. 가끔씩 나는 좌절감을 느낀다는 거야. 뭐 할 때? 내 동료와 내가 don't get attention, 주목을 받지 못할 때, 또 서포트를 받지 못할 때. 병렬 목적어 두 개다, 그지? 사람들로부터. 그치? 비인기 종목이잖아. However, 하지만 when this happened, 이런 일이 일어날 때, this는 앞문장이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 I motivate myself, 나는 스스로에게 동기부여를 하는 거지. 주어랑 목적어가 공지시일 때는 목적격은 쓰지 못합니다. 그치? 재기대명사 써야 되겠지. 스스로를 동기부여한다는 거지. 뭐 함으로써? Thinking about a character. 등장인물을 생각함으로써. 여기 나오는 거지. 힘든 역경을 겪고 뭔데 이겨낸 사람들의 이야기니까. They make me set a clear goal and keep challenging myself. 그들은 오사의 동사지. 목적어 나한테. 동사보호잖아. 뭐하게 한다고? 병렬이 지금 동사보호 두 개네요. 목적과 보호자리 동사보호 두 개가 병렬이네요. 그지? 첫 번째 뭐하게 한다고? 명백한 목적을 세우게 하고 두 번째 뭐하게 한다고? 키바인지 계속해서 내 스스로에 도전하게 만든다는 거지. 이해됐지 그지? 자, their story ended in film. 그들의 이야기는 영화에서 끝났단 말이야. 하지만 내 이야기는 won't be over.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거지. 언제까지? I get an Olympic medal을 딸 때까지. 됐어요? 안 땄지? 그 미리 써야 되는데 미리 쓰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되지. 시간 조건 부사절에서는 현재가 미래를 대신하는 겁니다. 자, 이게 누군데? 쌤이. Actually, 사실은 I've never thought about my role model. 이건 혹시 더 있는 거야? 아이, 진짜. 왜 길어, 이거? 시작되기 없는 게. 자, I've never thought. Never 있다, 그지? 뭐라고요? 경험입니다. 결코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어디에 대해서? 내 롤모델에 대해서. However, 하지만 if a role model means someone, 롤모델이 뭔가를 의미한다면, 누군가를 의미한다면, 어떤 누군가인데? Be worthy of, 가치가 있는. 나의 뭔데 존경을 받을 가치가 있는 누군가를 의미한다면 then 그렇다면 I have that kind of person 나는 그런 종류의 사람 나도 있어요 그 얘기하는 거지 her name is Lee Yura 라는 거지 그리고 she is one year older than me 나보다 한 살이 더 많아 I met her 나는 그녀를 만났다는 거지 자 when she was sophomore mentor at a study mentoring club 그녀가 2학년 멘토였을 때 그런 말이지. 어디에서 만났다고요? Study Mentoring Club에서 만났다는 거지. 아, 잠깐만요. 이 위에까지는 다 누구 얘기했는데, 롤모델이. 그래, 유명인 이야기했네. 근데 이건 뭔데? 이 그냥 애 아니야, 이거? 아, 그럼 롤모델이 뭐라고 지금? 굳이 유명한 사람이 아니어도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은데요. When I was freshman. 내가 초딩이란다. 1학년이었을 때. 그래서 I didn't have any idea. 전혀 몰랐다는 거지. 어디에 관해서 how to study,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about 전사의 목적어 자리에 의문사 플러스 부정사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보호 자리는 문장의 필수 성분이잖아 말한 사람이나 글 쓰는 사람의 생각이 담겨있는 부분이거든 명사요 그러면 안 되지 명사 상당어구가 들어가지 명사구도 들어가고 지금처럼 의문사 플러스 부정사나 부정사 동명사도 들어가고 그 다음 명사절 완전한 문장인 절도 주목보호 자리에 들어갑니다 however 하지만 she always answered my silly question kindly answer 어디에 대답해달라고 해서 to를 쓰면 안 된다 알고 있지 얘 삼형식 동사거든
우리말 해석은 어디 어디에 대답하다라고 해서 to를 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쓰면 틀려요. 나의 바보 같은 질문에도 친절하게 대답했다는 거야. Waiting for me to understand her explanation completely. 분사구문이네. 없어도 되잖아. 없어도 되는 게 아닌데 PPT를 시작하면 100% 분사구문이야. 의미상의 주어. 내가 대답하기를 이야기를 기다리면서 그런 말이지. 그녀의 설명을. 그것도 완벽하게. In addition, 추가적인 정보다. 지금 그 이유 때문에 좋아하는 거 아닌가? Once she taught me something. 자, 일단 그녀가 나한테 뭔가를 가르치고 나면, 이거 시간 부서절이지. Once는 일단 뭐뭐하고 나면 그런 말이지. She made me explain. 사회동사지. 오사요. 그녀는 내가 설명, 그걸 설명하게 만든다는 거지. 누구한테? Back to her. 그녀에게 다시. On my own word. 내 자신의 말로. 아, 진짜 이런 사람이 교사가 돼야 되는데, 그지? That method. 그런 방식은 정말로 help me. 오, 준사회계지. 내가 어려운 개념을 더잘 이해하게, 그지? 이해하게 돕는다는 거지. 맞지? 이 자리 뭐라고 help니까? to understand서도 관계없습니다. 와, 멋지네. I became interested in. 자, be interested in이 어디에 관심이 있단 말이잖아. 알아둬야 되는 게 비동사하고 이형식 상태 동사는 바꿔서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뭔데? More confident about studying. 이 병렬이 뭔데? 병렬이 뭔데? 이거 전체의 목적어하고 이 전체의 목적어가 이거야. 이거 studying이야. 그지? 그러면 첫 번째 나는 공부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거고 두 번째 더 자신감을 가지게 된 거라고. 공부에 대해서 그지? I don't think 대 빠져 있지? 나는 대리라고 생각하잖아. Role model needs to be someone. 누군가가 될 필요가 있다고. Someone 명사지. Famous는 뭐라고요? Or special 둘다 형사입니다. 명사 뒤에 형사가 있단 말은 뭐라고요? 주격 관계에서 비동사가 빠져 있는 거라고. 맞지? 자, 나는 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Role model이 누군가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 유명한 누군가 혹은 special한 누군가. Role model are not that far away. That far away. 이런 것도 봐봐. That 지금 여러 개 나왔는데 줄 거라고 다음 중 that이 다른 것은. 그지? 만약 이 문장 거라고 이 대답하고 똑같은 거 고르세요. 고를 수 있어야지. 이건 뭔데? 그닥 그런 말이지. 그닥 멀리 있지 않다고. 롤 모델은 뭐라고요? 뭐라고요? 야, 그닥이 무슨 동격이야. 그렇게 멀리 있진 않다고요. Your parents, sister, brother, friends, 얘들도 전부 다. 이분들도 뭐라고? Can all be role model. 롤 모델이 될수 있다는 거지. 일반인도 롤 모델이 될수 있다는 거지. Did you enjoy listening to student story? 끝난 거지, 그지? Enjoy 동명사다, 그지? 자, 학생들의 스토리를 듣는 걸 즐겼습니까? 그런 말이지. 그들의 롤 모델에 관한. If you don't have a role model yet, 아직까지 롤 모델이 없다면, why not? 뭐 말하는 건 어때? Why not 동사원형이지? Why not set a positive example? 긍정적 예를 설정하는 게 어때? 병렬 뭔데? 그리고 set 하고 try to지. 그리고 try to be best person. 최고의 사람이 돼 보려고 노력하는 건 어때? 너가 될수 있는. I'll be back tomorrow. 내일 저녁 다시 돌아올게요. With a new report. 새로운 보고로, 리포트로 그런 말이지.